먹는 것만 다 먹으면 문어 죽었어.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아직 손맛을 못 봤어요. 뭔가 하나 나와요. 젓가락 들고 릴린이 대박이야. 가람피시. 어, 저러실 수도 있으시구나. 어? 야, 가비! 오늘 야간 낚시니까 신비싱 LED 반짝이 요거 좀 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통영에 바람피싱 승선하러 왔는데 5일 전에 달봉이네 밴드, 달봉이 채널 스텝 친구들이 여기 단체로 왔었어요. 조항이 좋은 친구도 있었고 많이 못 잡은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선장님께서 너무 성실하시다 칭찬 예색이라서 기대가 큽니다. 늦은 감이 없어져 있는데 선장님을 믿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 필드마스터 그리고 릴은 바나스 아폴로 티탄 리미티드 원줄은 둘 다 막합사 1.5호 세팅했습니다. 배 어디서 탄 거야? 여기 어디냐? 도산 일주로 2209번지인데 20분 이동합니다. 20분. 아, 자, 20분 이동하신대요. 나가시는 길에 잠깐 찍으신 그런 포인트야. 제가 스플릿 링으로 채비를 하는데 단차 때문에 양피도래로 봉돌만 답니다. 스웨시 축강 봉돌인데 40호 신피싱 LED 반짝이. 동생들이 문어는 잘 끌려나온 것 같으니까 처음에 초반에 하실 때는 훅이 좀 연한 걸 좀 떠보셔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피싱 축강기인데 축강 기똥척이던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짝이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파이팅! 크, 달도 휘영청 발견해. 와, 낮에 왔으면 진짜 이뻤겠다. 수온이 많이 떨어졌나? 어제 보니까 15도던데 어? 우와, 우와. 야, 너 봉돌이 설마 박힌 거냐? 박혔네. 어우, 살았어. 어? 죽었나? 아, 스매시 축강 봉돌이었는데 아쉽다. 그래도 애기는 살았어요. 일부러 축강 봉돌만 가져왔는데 축강 봉돌을 잠깐만요. 반짝이. 오케이, 반짝이. 축강 봉돌을 40호는 두 개밖에 안 가져왔어. 30호 좀 몇 개 갖고 오고 20호를 엄청 많이 갖고 왔어. 휘었어. 뭘까? 문어야, 나왔어. 한 마리 나왔어. 계시. 나온다니까요, 문어. 천안 낚시원님 안녕하세요. 문어가 야간에 잘 나오나요? 야행성은 맞죠. 선장님 말씀하신 거는 바닷물이 저녁에 식지 않고 활동성은 밤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쫀쫀쫀이 리듬입니다. 아유, 쫀쫀쫀. 저 리듬만이 살 길입니다. 아유, 쫀쫀쫀. 아, 무슨 문어에 쫀쫀이 어딨어. 차라리 샤크림 걸로. 근데 쫀쫀쫀쫀 이게 뭐야. 넌 일부러 먹어야 됐나? 빠빠기가 또 이상한 소리 하면 60초 떠내겨야 돼. 아, 이 밤에 마시는 이 커피 믹스 맛을 아실란가? 선장님이 바닥 좋은 데만 가고 있어. 20여 반짝이라고. 150개 갖고 왔어. 저도 150개 조금 넘게 갖고 왔어요. 뭐하노 형님, 봉돌 나는 돌에 양핀 돌에 봉돌 얘기보다 길게 해서 바닥 질질 끌어봐요. 형님, 바닥을 질질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우, 이거 봐. 형님, 끌지를 못해요, 끌지를. 추가 떨어진 것 같은데? 짜치라도 형님, 저 아직 손맛 못 봤어요, 형님. 추가 떨어졌어요. 형님 오셔서 멍게 잡았어, 멍게. 양핀 돌에가 벌어졌나? 아, 벌어졌네. 하나만 더 추가해서 그냥 쓰죠. 이왕 건진 거. 와, 봉돌이 걸리면 살벌하네, 진짜. 멀리 캐스팅하면 안 돼. 밑으로. 와, 통발. 와, 진짜. 어미, 통발 안에 문어 없나? 제대로 된 통발인데? 애기를 바꿔야지. 요즈리 클로스. 안 쓰는 것들을 좀 갖고 왔어요. 요즈리 클로스. 듀엘 튜닝한 거 있어요. 틴젤로. 요거. 안 쓰는 것들 다 갖고 왔어. 낚싯대 놓치신 겨? 와, 이야, 초리대가 빠졌는데, 이야, 선장님 거의 활을
바다에 담그다시피 아주 건져주셨어. 와, 대박이다. 이야. 한 젓가락 하시지. 오. 뚜껑을 떼버릴 거야. 진리죠, 진리. 이야, 참. 줄 날릴까봐 그냥 조금 이동하시죠. 오, 겁나면 너무 멋있어요. 어, 미치겠어. 햄즈. 아니, 밥을 벌써 먹었어? 이거 먹는 것만 다 먹으면 문어 죽었어. 가만 안 둘 거야. 배가 우리 쪽으로 먼저 가고 있어. 마냥 먹고 있을 수 없어. 어, 이거 중독성 있네 이거. 아. 오메. 아치탱님, 아예 저는 아직 손맛을 못 봤어요. 뭔가 하나 나와요. 젓가락 들고 릴리. 보셨죠? 작지만 한수했어. 한수했습니다. 한수. 첫수. 감사합니다. 이야. 방생 없어. 어? 저 한 마리 잡았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야. 젓가락 들고 리딩 했어요. 히터 축하석 감사드립니다. 바람하고 조명 훨씬 하네요. 조금만 걸어가면 좀 보겠습니다. 잔인한 형. 야, 두 마리 째잖아, 자식아. 두 마리. 어, 컵라면 뻘 좀 봤는데? 달봉이? 오늘? 자, 보셨지? 두 마리! 오, 서. 이 선장님이 뛰어주러 오셔, 여긴. 가람피쉬는 선장님께서 막 뛰어주셔. 1분 만에 두 마리. 보셨죠? 컵라면. 와, 컵라면 뻘 받아. 와, 킹 받네. 킹 받아야지. 자, 두 분 다 문어 머리 때렸어. 어씨. 어, 흥분돼. 어, 밥불도 튀고. 진희님, 안녕하세요. 아, 이런. 아, 내 디오디오 엉뚱이 수 봐. 어? 추만 나갔어. 여기 문어 있었어. 아니, 이거 라면 찌꺼기 먹어야 돼.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문어 다 죽었어, 이제. 배도 다 채웠고. 오, 히트! 사장 히트! 천천히 셔츠, 와우, 야, 히트요! 야! 좋아요, 좋아. 다 했어. 야, 또 왔잖아. 히트! 춘식이 어떻게 하지? 아, 춘식이 어떻게 해, 이거. 벌써 세 마리째인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 어, 선생님 뛰어주러 오셨어. 춘식아, 쿨쿨 자거라. 동타다, 우리 춘식이랑. 동영 가람 피싱 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좋아! 좋았어! 야. 훅은 펴져 있으면 아무리 후킹이 잘 돼도 빠지죠. 그래서 펴진 훅은 웬만큼이라도 고정을 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물론 넣어서 랜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펴진 훅을 그냥 둘 순 없어. 문어꾼이. 자, 문어 대가리 한번 또 때려보죠. 어? 어? 이야! 이야, yeah. 옆 사장님 한 마리 또 잡으셨어요. 저한테도 기회가 올란가요? 여긴, 와, 그냥 여가 아니고 뻗어놓은 여입니다. 이런 거 웜에 왔다며. 문어 낚시는 훅을 계속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덮치는지 가장 패턴이 없는 게 문어입니다. 문어. 다리도 올리고 뭐 감싸고. 아니야, 영등처리든 제처리든 간에 언제 어떻게 와서 어떤 형태로 덮치는지 가장 모르는 게 문어예요. 제일 기본이 되는 훅, 이런 걸 자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즘처럼 이렇게 한 마리가 아쉬울 때는 훅을 진짜 자주 성실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올리다가 떨어지는 그런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올리시다가 떨어지는 거는 폭이 벌어져 있기 때문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와, 선장님, 대운전 스킬이 그냥 어마무시하네. 전 종남님, 안녕하세요. 한 마리 더 왔죠? 네 마리째. 전 종남님, 안녕하세요. 유후. 이 고프로를 안 켰어. 이야, 씨. 문어 같은 거 나왔죠? 보시라고, 이거. 아, 진짜. 이 마리 자고 있는 춘식이. 선장님! 저 잡았어요! 니 마리째. 네, 감사합니다. 어우, 선생님한테 처음에 탈 때 같이 대기 못 잡네요 그러시더니 문어는 잘하시는데 그러시고 가셨어요. 들으셨죠? 히트 니 마리 나이스. 네, 잘 웃기고 있네. 야, 지금 막 영등초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자식 작단 소리가 나와? 잘한다. 이거 이번에 물컹했는데 수초했을까? 뭐 살벌하다. 이 살벌함 속에 한 마리 나온 게 너무 좋네요. 자, 로드는 나부가르시아 타커스필드 155XH입니다. 감도가 좋고 짧아서 피로도가 확 줄어듭니다. 오늘 선장님이 대박이야. 가람피시고 포인트 뭐 이동 자주 하시고 계속 포인트 바뀌고 거친 바닥 좋은 바닥 그런 건 둘째 치고 제가 걸었을 때 보셨죠. 하시는 행동 오셔갖고 제 문어를 뜯어주고 퀴즈를 하시면서도 누군가 잡으시면 막 달려오셔. 그러니까 사무장님 계시는데 그 정도 친절을 베푸는 그런 선사는 여러 번 타봤습니다. 근데 혼자 하시면서 내가 잡은 문어를 떼어주신다는 처음 겪어봤어요. 저러실 수도 있으시구나. 이야, 참. 가다가 될 것 같아서 가다가 동장으로 떼겠습니다. 히트! 사모님 히트! 이야, 오자마자. 씨알 좋대요! 선장님께서 하다가 안 되면 사령도 어장으로 뺄게요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방송 하시자마자 바로 그냥 사이즈 좋은 거. 야, 사이즈 좋아요. 안 돼. 안 돼. 제발. 이거 털리면 안 되는 거야. 야마시타 하나, 요즈리 하나. 엉뚱이 있다고. 이거 안 돼. 이거 털렸다. 와. 아쉽다. 와, 보셨나요? 살았어. 이걸로 괜히 떨굴 뻔해서, 만용인가? 만용을 부렸나? 그랬더니 탈출했어요. 한 번 더, 제가 잡을 문어 놔두고, 걱정 마세요. 제가 훑고 지나간 자리는 문어가 새싹처럼 자라납니다. 하도 많이 빠뜨리고 가가지고. 왔어. 자, 작다. 작지만, 그래도 문어는 물어줘? 야, 가위! 대포알. 와, 씨. 자, 가비. 와, 씨. 와, 보이시죠? 사이즈? 춘식이랑 동타? 춘식보다 한 마리 많이 잡았어. 예, 고맙습니다, 선장님. 아니, 애기를, 수강하죠. 예, 와, 문어인 줄 알았어. 와. 예, 와, 최고네요. 와, 대포알. 대포다. 오잉, 꼴보기 싫어. 아이, 그래. 다 좋아요, 다 좋아. 이야, 문어보다 더 반갑네. 통영이 저런 게 참 많았었는데. 그럼.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의도 걸린 거지. 나는 채비가 문어채비거든. 의도 걸린 거지. 짜치 형님, 두 마리 잡고, 추우셔서. 크다. 선장님, 히트! 와, 씨. 야, 크다, 이거. 기럭짜리 아니야? 이야, 와. 저 헤드랜턴으로 빠뜨렸지만, 와. 이야, 씨. 보이시죠? 와, 무조건 길어 넘어. 와, 대박. 와, 대박. 보이시죠? 이야, 이거 한 마리 기다렸어.
어우 짜릿했어. 와 미끌림 줄 알았어. 1.1kg 85 1.1kg 짜리. 이야 고맙습니다 선장님. 피 터지게 하고 있어요. 거기 있네. 아 있죠. 아, 있습니다. 어우 헤드랜턴이라 참 안심이야. 어, 나 마이크 떨어진 줄 알았어. 와 이게 1.1이네. 자식이 지금 이거 얼마나 귀한 생선인데 자식이 일이나 해 자식아. 짜치 형님 역시 달봉이님 운이죠 형님 운. 아까 김선장님 하신 말씀 들으셨죠? 조가는 선장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와 손맛 진짜 짜릿하네요 진짜. 텅발인 줄 알았잖아요. 집은 줄 알았어. 자 오문 1 왕갑입니다. 아 이거 뭐 못 잡고 싶어도 선장님이 그냥 막 오늘 두루두루 잘 나왔어요. 짜치 형님 밴드도 재밌어요. 라방 분위기랑 똑같아요. 아유, 은근히 창피한. 어디 성함도 아니고 승이가 뭐야. 히트! 그다, 그다, 그다! 히트, 히트, 히트! 크, 오우, 사이즈가 나오려고 하잖아요, 선장님. 오, 씨! 좋아요, 좋아. 와, 사이즈 나와. 어 분위기 후끈이야. 어, 히트다. 히트! 아, 씨. 회수를 해봐. 아 드디어 드디어 빵 50개 50개 하셨대 배에서. 어? 오 살았어 또. 와 참 대단하네 진짜. 살았어요 애기가 요들이. 어, 여기서 인사 이렇게 드리고 다음에 좋은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죄송하고 인사드리고 바로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 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